여기는 600만 동짜리 집이래요. 지금 아직 내부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긴 일단 3층이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안방으로 쓸 예정인 그런 방이에요. 그리고 남향이라서 해가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나무가 바로 보여요. 예쁘긴 하네요. 그리고 이쪽은 좀 신기하게 이쪽이 세탁실인 것 같아요. 세탁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. 지금 아직 정리가 좀 덜 됐는데 화장실도 좀 제법 넓은 편이에요. 근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네요. 화장실은 좀 타일은 좀 더럽다. 그리고 작은 방도 컴퓨터 룸이나 서재로 쓰기 딱 좋아요. 좀 시끄럽긴 한데 영상 작업하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. 리아, 여기 매니지먼트 얼마야? 20만 원. 똑같네? 또 인터넷은? 없어. 우리가 또 설치하면 돼? 근데 텔레비전이나 쇼파 이런 옵션은 없는 거야? 나 그건 상관없어. 그건 상관없고. 그러면은 나 키 없어 그거. 나도 상관없어. 하지만 지금 물어보는 거야. 체키 너 하려고. 아. 그리고 침대는 들어오는 거야? 아, 침대야. 에어컨이랑 세탁기랑 지금 들어오는 거야? 응. 에어컨은 몇 개? 하나. 하나? 지금 오늘 어라운드 히어 하고 알았어. 일단 이거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나랑 얘기 좀 하자. 전체적으로 하얗고 되게 깔끔하네. 키친. 와. 남향이구나. 괜찮네. 바다는 되게 가까운 상태예요. 그리고 여기는 또 판만동이라서 모든 이제 편의시설이 좀 가깝게 있어. 그리고 여기는 침실. 오빠는 그러면 작업실은 어디로 배치하는 거야? 아, 여기다 갑니다. 어디 하고 싶어 해? 그 투. 여기 했고, 이거, 여기가, 없어. 화장실도 좀 볼까? 와, 화장실은 근데 좀 작네. 여기 있자. 여기도 괜찮아. 어때? 좋아. 저기가 쭈꾸뽕인가? 아니야. 저기가 아, 쭈꾸뽕 맞아, 아니야? 맞아. 오빠 니야 오늘 날 오늘 말 많아. 오빠 어떻게 해? 응, 맞아. 화장실 진짜 근데 좀 작긴 하다.